경력직 신인돌, 세상 혼자 사시네요. 솔로까지 완벽? 너무 좋아서 킹받네. 노래며 댄스며 팬들 심장에 치명타 쳐버린 확신의 만능돌 탑4. 다재다능한 매력을 펼치며 마음에 부르짖혔는데요. 그 유재돌은 누구? 이제 요거 보라고 해볼까요? 홀성대 사기캐가 돌아왔다고? 여자친구에서부터 특출났던 못하는 게 없었던 다재다능한 유주입니다. 그룹 활동 당시에도 솔로로 나온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멤버였는데요. 애절한 가사가 상극의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파워풀한 보컬이 아닌 절제된 고음을 표현했죠.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유주만의 새로운 매력을 제시했습니다. 유주의 감성, 음악적 잠재력이 고스란히 묻어있다고요. 타고난 보컬 능력이며 선을 강조한 퍼포먼스며 부드러운데 우아함을 가진 8년차 신인 가수네요. 경력직 오리가 데뷔했습니다. 아이즈원에서 보컬, 댄스, 키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는 예능의 연기까지 만능돌 최애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즈원 멤버들 중 권은비, 조유리에 이어 세 번째로 솔로 데뷔를 했는데요. 우리 오리 컨셉 좀 봐주시겠어요? 장르가 누가 봐도 최애나 아닙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나눠주는 스마일리 히어로라니 너무 예나스럽습니다. 통통 튀는 매력에 중독성 가득한 노래, 솔로 완성형 아티스트 모습까지 해냈네요. 역시 본업이 제일 멋져.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노래 나왔습니다. 갓세븐에서 뱀뱀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딕션을 보여준 랩 실력, 전매특허 깃털 댄스 실력으로 유명했었죠. 이제는 새로운 둥지를 틀며 성장하는 솔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두 번째 앨범 너무 좋은데요? 레드벨벳 슬기가 피처링해서 화제였던 성 공개곡 그리고 타이틀곡 때문인데요. 자신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의 존재와 함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뱀뱀만의 색깔과 치명적인 매력이 듬뿍 누나들의 심장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유재돌 맞네 맞아. 마지막이죠. 매력 가뿐 영국미부터 태페미까지 다 가진 멀티플레이어 김요한. 13년간 매진했던 태권도를 접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능, 연기 등에도 도전했죠. 지난해에는 연기 대상, 신인상까지 받았으니 말 다 했네요. 위아이에서 매 무대마다 잘생기고 귀엽고 매력 만점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번 솔로 컴백으로 댄스, 보컬, 랩 다 소화하는 올라운드 요한을 공개했습니다. 상대의 달콤한 매력에 이끌려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을 디저트에 빗대어 표현했네요. 시크 카리스마 어쩔 겁니까? 너무 섹시해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그룹에서 이제는 솔로로 육각형 만능캐 탑4를 뽑아봤습니다. 대단한 초능력자들이죠. 아주 팬들 심장 부시는 그 능력 너무 다재다능해서 벽이 느껴지네요. 그럼 지금까지 요고보라고 했습니다. 안녕.